앞에 계신 분은요, 지금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자리가 떠요. 자리가 뜬다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산란해. 근데 그 이유가 본인은 왜일 것 같아? 잘 모르겠지. 그 이유는 왜 들어오냐면 자, 김희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지금 변화 온기가 들어오고 역마가 들어와요. 역마가 들어오게 되면 불안정 요소를 만들어요. 무언가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야. 원래 김희생의 지금 타고난 3월의 26일, 이 일주만 하더라도, 일주만 하더라도 내가 한 자리에 오래 붙어 있기도 어렵고, 인연이 또한 사람이 오래 가기도 어려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초년에 일찍 장가를 가신다면 내가 바람이 나든 상대가 바람이 나든 가정이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아직 미혼이신가요? 예.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나는 직장 생활도 어려워요. 역마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김희생 3월이라 누군가와 이렇게 더불어서 잘 맞춰주기보다는 서툴리면 딱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독불 장군이야. 내가 역마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갈 데는 많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나는 또 독불 장군이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어디 터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가 굉장히 부적합한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착실하게 직장에서 월급 받을 거는 못 되시고요. 프리랜서든 자영업이든 어쨌든 자유로운 내 쪼대로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이 지금 내가 마음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김희생이 변화 온기가 왔어요. 지금 우리 대주님한테 변화 온기가 왔기 때문에 변화와 역마가 들이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특별한 문제도 없고 나를 뭐 불편하게 하는 요소도 없지만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뭔지 모르게 보람도 없고, 뭔지 모르게 지루하고, 마음의 일에 집중이 안갈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거를 안 바꾸고 집중을 한다? 발전이 없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저기 뭐지?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자연히 내년이 되면, 3, 4월이 되면, 나는 지금 변화를 주던 3, 4월에 주던 어차피 이 업은 계속해서 못갈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확장을 하시든지, 그 분야를 조금 더 확장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업종으로 변화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빠가 다른 업종으로 변화를 하더라도 이동하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유통업, 배달업, 이런 거.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지? 지금은 이제 뭐 오토바이 운전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택배면은 택배 사무실을 차린다든지, 이런 식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는 어차피 이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있는 자리가 떠버렸기 때문에 지금 차일피일, 차일피일 내가 선택을 못하고 시간이 갈 뿐이지 그 시간이 간다 한들 내년으로 가서 3, 4월이 되면 내가 특별히 옮겨갈 자리가 없더라도 우선적으로는 그만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내가 그만뒀다가 쉬다가 좀 마음이 어느 정도 깔아져서 다시 시작할지언정 이게 중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단이. 그렇기도 하고, 우리 아빠는 또 재물을 많이 많이 쌓아둘 수가 없어. 왜냐면 재물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잖아? 그러면 벌써 사람이 나태해지고 여유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할 때나, 평상시에는 내가 주변에 잡다한 인간을 많이 끌어들이지를 않는데, 내 주머니가 두둑하거나 내가 좀 시간이 많아버리면, 쓸데없이 사람들이 잡놈이 자꾸 꼬여. 쓸데없는 인연자들이 많이 꼬여서 결국 내가 재물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형국이 되어. 쓸데없이 밥을 사준다든지 뭐 쓸데없이 기분을 자꾸 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속 있게 사세요. 실속 있게. 그리고 일이 자꾸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끊기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아빠가. 그런데 어떻게 재물을 모으고 사니? 응? 마음 중심 좀잘 가지세요. 원래 우리 아빠는 완고한 아버지, 고집 센 아버지 이런 밑에서 당연히 이게 잘안 맞아야 돼. 왜냐면 우리 아빠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원하는 모습을 못 맞추거든.
아버지는 자기 고집이 되게 강하신 양반이어야 돼. 본인 아버지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이렇게 개방되기보다는 정말 완고하신 자기 고집, 자기 뚝심으로 사셨던 양반이거든. 그러니 우리 그 아빠는 내 아버지하고 이게 척을 져서 내가 사실 집에다가 바란다든가, 뭐 갈 데 없어 얹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바랄 수도 없어. 만약에 네가 오갈 데 없어서 기어 들어오면은 몽둥지를 할 걸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나는 집에 이제 의존성은 없다. 그렇다고 밖에 사람들 꼬여봐야 지금 현재로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올바른 인연보다는 잡스러운 인연이 많아요. 나한테는 도화의 기질이 있거든. 도화의 기질이 있어서 내가 좀 편안할 때, 내가 현명하고 좀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을 누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나이 50이 되더라도 재물도 후지부지, 자리도 후지부지, 일도 후지부지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좀 누르고 참고 사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왜? 역마와 도화가 강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자꾸 이게 가다가 스톱되고 가다가 스톱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조상의 기질을 받는다든가 신의 기질을 받는 기운은 없습니다. 다 네 탓이야. 내 성미, 내 성향을 본인이 뼈저리게 아시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감정 조절이 좀 필요한 시기다. 내년으로 갈 것 같으면은 문서운이 따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아유, 그건 내년이라 했잖아. 언제쯤은 네가 하시고. 이게 내 생일이 3월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그랬죠. 지금 무언가를 정리할까 바꿀까 이런 것들을 결정을 못 내고 차일피일 미뤄지더라도 옮겨갈 것을 무언가 준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중단이라도 된다고. 그게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 3월? 그 정도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아니래도 내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빠르게 움직일 것 같으면 동짓달부터는 내가 언제라도 문서 개업 문서라든가 창업 문서라든가 얼마든지 내가 움직이는 데는 해운년 자체에 걸림돌은 없습니다. 걸림돌은 없어요. 그리고 본인 하는 일에 더더욱이나 매진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는 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하는 일이 무언가 발전이 있거나 무언가 되게 보람이 되거나 향후 미래에 어떠한 그 그림을 그리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뭔가 모르게 자기 자신이 지금 마음이 뜨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배달업이라도 차라리 사업체를 해서 내가 사람 밑에서 비유는 못 맞추지만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는 있을 수 있거든. 단! 주머니 계산은 철저히 하라는 거야. 기분대로 이렇게 흥청망청 하시지 마시고 기분대로 하시지 마시고 주머니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내년으로 따지면 다섯이 돼요. 내년 후반기부터는 다시 연애운이 들어옵니다. 여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여자가 왜 나한테 인연궁이 짧을 것 같아요? 왜 짧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그냥 안 맞으니까 서로 뭐가 그렇게 안 맞을 것 같아요? 뭐 성격이 안 맞겠죠. 어떤 성격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뭐 딱히 그렇게 깊이는 안 생각해 봤는데 상대를 잘 못 헤아려줘요 본인이. 내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합니다. 본인이 상대가 지금 아픈지 어떤지 굳이 그렇잖아. 여자가 알아주겠지 하는데 입으로 차마 얘기 못하고 알아주겠지 하는데 말 안 하면 본인이 너무 몰라. 응? 그러니까 센스가 없어. 응? 이번에 들어오는 그 이성궁에는 한 번쯤 물어보고 응? 한 번쯤 물어보고 굳이 상대가 요구하고 말 안 하면 본인이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야. 응? 그러면 답답하지. 답답하니까 이번에 들어오는 인연궁에는 본인이 좀 센스 있게 상대방을 좀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살펴주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끝입니다. 혹시 건강이나 이런 거는 괜찮나요? 건강은 내년 괜찮아요. 뭐 올해도 지금 특별히 뭐 딴 데 아픈 건 없고요. 내년 괜찮아요. 내년에? 후년에는 다시 와. 돈 들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요.